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질문 방식을 약간 바꿔서 저희가 질문은 저희 임의대로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내 목소리로 김성애에게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시고 하나 뽑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상품권이네요. 아 선물, 행운의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선물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는 질문하겠다. 본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아, 예, 예. 뽑아서. 읽어주시면 돼요. 예. 네. 여기 네.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맡아놓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나왔네요. 김성애에게 조준동이란. 아, 예, 뭐 이미 말씀 좀 드렸는데 짧게 좀 더 드리면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은 답변을 인용을 하려고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조영환 건국대 석좌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명 칼럼으로 실은 내용입니다. 뭐 가감없이 읽어드린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여기서 제2도사는 권진 법사를 얘기하죠. 승려로 있다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왕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제인은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성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충격적이죠? 이게 조선일보 실린 기명 칼럼이에요. 제가 나가는 데마다 그 왕자를 써준 권진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저를 복종하고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조선일보 얘기했으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난 보도를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은 조선일보입니다. 태평로라고 이제 배성규 논설위원이 기명 칼럼으로 적은 글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떤 이유들. 대통령은 낙후 접촉 범위가 넓다. 정치는 물론이고 교수, 기업인, 종교인, 기자,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한다.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다. 등등등등. 어느 때부터인가 대통령실 주변에선 59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회의한 시간 중에 59분은 윤 대통령이 말한다는 뜻이다. 예. 저는 59분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조롱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중앙동화가 거짓말을 한다. 이게 나쁜 신문이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구독해서 보시고 막 열심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여권의 사정과 대통령실의 사정에 대해서 그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조금 전에 유튜브하고 전화하고 텔레그램 소통한다는 얘기를 왜 기사에 적었겠어요? 그만해! 그만하시라고요! 저희랑 얘기하세요! 조중동 보세요. 지금 조선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설에도 매일매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심 좀 들어라 표시에서 막 나오죠. 그러니까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저는 정치인이니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막 굳이 보시고 주변에 돌려보시면서 다 너무 좋은 기사니까 가슴 없어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런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보는 것이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제발 조중동도 읽으시고 조중동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반쯤은 놀리는 얘기인데 반쯤은 진심입니다. 좀 룰대로 하자, 룰대로. 그나마 옛날에 했던 보수의 룰이라는 것의 기본은 좀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조중동이 어떤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종동에서 온. 아, 이제 서서 듣겠습니다. 네. 내가 혁신 위원장이라면 혁신 내용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입니까? 자, 혁신의 얘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정당,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입장에서. 전 제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치 신인이 예, 지금 있는 인물들을 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
선거운동 기간이 보름이니까, 그리고 예비 선거운동 기간까지 다 합치면 네 달 동안 현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무슨 재미로 가서 붙여서 이깁니까? 경선까지는 한 두 달인데 그 앞에 한 40일 되는 기간 동안 후보를 꺾어야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김성현인데 이렇게만 인사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손과 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무슨 뭐 대연제도부터 시작해서 뭐 권리당원의 비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많은 말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 뭘까요? 전 세계에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정해진 나라가요. 거의 일본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가 길 가다가도 아 나 정치하고 싶다 출마하고 싶다 말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 거예요. 제가 오른손에 나가서는 막 출마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유튜브니까 그건 온라인이니까 된다는 건데 길 가는 사람 딱 붙들고 제가 출마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선거법을 잡아가요. 그럼 진짜 고쳐야 되는 건 뭡니까? 사전선거운동 제도를 폐지해야죠. 누구나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하고 싶다. 여기서 한번 출마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왜 막습니까? 호별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5만원씩 가서 집어주니까 못하게 한다는데 아니 요즘 세상에 100명한테 줬다고 칩시다. 80명은 돌려줄 것이고 10명은 기쁘게 받을 것이고 5명은 신고할 거예요. 네. 5명이 신고하면 25만원에 50하면 750만원 물고 그 사람 선거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관료가 대한민국 유권자를 바보라는 겁니다. 니네 돈 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호별 방문은 안 돼. 왜 정치인데 그게 시장 가서 우대 먹는 줄 아세요? 시장 말고는 사람을 만날 공간이 없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선거법으로 따지면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지. 시장 안에 화장실 있는 상가는 호별 방문입니다. 또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아무건 잡진 않죠. 야구장에 가서 선거운동하죠.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선거운동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ABC 교육부라고 미국에서 선거운동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6개월 전에 가서 아 저 여기 출마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각서 쓰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각서 다 쓰고 CD를 줘요. 그 CD를 열면요. 거기는 유권자들의 지난 20년 동안의 투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느 투표에 투표했고 안 했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 선거에 지난 3번의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민주당으로 등록된 사람만 뽑으면 쫙 데이터가 뽑힙니다. 그럼 그거 하나 들고 그 집 가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출마 교육위원 누구 후보 저기 뭐 지지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팜플렛도 나왔는데 어디는 그런 걸 2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막 이렇게 디테일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은 사전선거운동은 나만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안 고치잖아요. 이걸 안 고치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런 진짜 이 당을 바꿀 생각이 있고 진짜 당원들을 위한 당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입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온라인도 열렸지만 이게 오프라인도 열려야 돼요. 저같이 방송도 나가고 어쨌거나 유튜브도 해서 구독자 20만 모아놓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을 한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도 이런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혁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전선거운동 아셨죠? 그게 가장 큰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잠깐 들으면서 느꼈는 게 미국이 사실 또 좀 엉망인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잘 되어있는 그런 민주적인 체제가 잘 되어있는 게 그나마 미국을 지탄하는 힘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더 잘 되어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상시적인 토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30대의 총리고 보고 이를 가능한 게 그 30대라고 하더라도 십몇 년 넘게 정당 생활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란 고양이가 이 정치수다 시끌벅적을 만든 겁니다. 저희도 너무 많이 고맙습니다. 네, 저 김세현 선생님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그 고향 답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그 예상되는 고향과 민주, 정의, 국힘 3파전에서 필승 전략을 거쳤습니다. 일단 유시민 장관이 고향 가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부터 민주당이 22년째 고향 가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보적인 토양 심상정 의원을 만들고 또 정의당의 또 이 조의원 시원들도 배출할 만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상태인데 마땅히 냈어야 할 민주당 후보를 가져보지 못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전 커다란 상실이고 손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머리 갈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을, 병, 정을 전부 다 민주당이 하던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고향선이 됐거든요. 뭐 GTX-A가 됐건 뭐 하나 지나가는 거 보세요. 고향각 지나가는 거니까. 도로망도 그렇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쩌거나 그 논의의 테이블에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멱살 잡는 거하고 안 잡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각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후보를 세워서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X세대라고 하죠. 지나에 가서 X세대라는 게 좀 귀한데 예. 하여가라는 서태지 노래 아시죠? 최근에 어디 광고에 나오던데 무슨 산타페인가? 발매 30주년 기념으로 30년 된 하여가를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향이라는 특히 덕양이라는 지역이 그 세대 고향시가 점차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세대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와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서 제 또래들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저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진보개혁 세력이 어쨌든 저는 자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현실을 놓고 보면요. 민주당이 정확히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고 어떤 계급을 어떤 계층을 함께하려는 정당인지 요즘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정당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려면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정당에 들어가서 거칠게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런 주제를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 국민들이 아니 쟤는 왜 가서 타라는 도로나 깔고 무슨 진보개혁 어쩌고 정당개혁 어쩌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힘을 받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역구에 나가서 한번 국회의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이란 제가 사랑하는 제 정당을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바꿔놓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역구민들과 호흡도 맞아야 되고 지역구민들과 성깔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땐 고향답이 저는 고향답의 유권자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그분들에게 제 주장을 설득하고 그런 주장을 함께 모아서 진보개혁의 미래를 꿈꿔가는 전진기지로서의 고향 노상호도 원래 고파 노상호 제일 세고 파란 고양이도 고향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 지역이 시민 참여에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힘을 제가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향가고 도전하겠습니다. 박수. 고향 시민의 저력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양당제와 다당제 김성현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치제도는요? 네, 그 현실적으로는 양당제이죠.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그런데요.
이번에 선거 제도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 움직임들을 벌이면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 국민 토론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오랜 기간 돈도 좀 많이 들여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국민들을 모아서 그때 500명이죠. 자, 이 제도는 이렇고 저 제도는 저렇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설문 돌리고 설명을 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드리고 토론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 대다수가 비례제 좋아. 그 필요해. 그런데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아니야. 소선거구제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원래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토론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 사정은 이게 맞는구나 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소선거구제라는 틀 안에서는 결국은 양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틀입니다. 양당이 잘해야죠. 중간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30%를 어떻게 할 거냐. 심상정은 얼마 전에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짧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제3당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진보는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의당과 금태섭 신당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기는 거기대로 잘 되고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잘 돼서 이 제3당의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이제 감히 건방진 말씀을 금태섭 의원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지만 드린다고 한다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쳤으면 한 강서구에서 5년, 10년 전부터 털을 잡고 제3당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역정치에서 모범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확산해가는 모델을 택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29살에 처음 민주당에 와서 일하면서 전에 막 이제 뭐 사실 저도 민주당 다 뭐 김대중 정당 뭐 호남 사람들 모여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29살에 직접 와서 겪었던 것은 굉장히 뿌리가 견고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무슨 뭐 토끼리 얽혀있고 무슨 뭐 이해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굳건한 오랜 역사와 뿌리들 그 지역에 계신 원로 담원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고스란히 배경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들어오기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안주해서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비례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수를 좀 늘려서 비례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한 축에 있는데 글쎄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파끼리의 정파에서 한 사람씩을 거의 뽑아가듯 공천하는 모습에서 저게 진짜 비례 후보인가 잘 모르겠는 점이 하나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야 이거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는 순이구나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예, 거기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비례 후보로 많이 들어온 걸 보면서 비례 후보를 잘 뽑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지역에서 성실하게 뒹구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그래도 필터링이 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례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고민이고요. 현재로서는 양당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견을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모범 당원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다른 주장인데요. 저희 지지자들도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또 성장해야 저희의 성장이 곧 한국민주주의의 성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네, 중앙정치에 강하다 지역정치에도 강자될 방안이 있는지 네, 중앙정치에 강하다 정치란 뭘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뭐 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돈을 나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670조가 대한민국 예산인데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는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정하긴 합니다. 근데 그 관료들에게 틀을 짜주는 것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 간단한 예로 노년층이 투표를 많이 하면 노인복지 예산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이 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예산 뭐 노령연금 늘려드릴게요.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투표하니까.
정치란 건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산 분배를 놓고 아주 격렬한 충돌을 하는 것이 소규모로 대규모로 벌어지는 게 정치에서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제가 중앙정치에 가가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네가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예,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훌륭한 도의원,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시장님도 계시고요. 물론 지금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입니다만, 그 지방자치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숙달된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문제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그 중앙정치인이 와서 야 예산 여긴 여기다 줘. 제 욕심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앙정치인의 역할은 뭐냐? 중앙정치에서 내가 힘이 세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역할이 커지면 제가 떼어올 수 있는 예산의 몫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분이 국토부 장관하다가 어쨌거나 GTX가 가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광역 교통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힘들을 발휘하는 것이 중앙정치인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치인은 중앙정치를 잘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진 힘으로 예산을 더 많이 따오고 그 예산으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배분하면 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호의적인 질문이었죠, 사실. 중앙정치에 가서. 예, 네. 사실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런 희망을 담아서 고양시에서 네.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시든 강한 중앙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 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이제 덕양구에 출마를 하긴 하는데 덕양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덕이 고양시에 닥쳐있는 현존하는 문제는요. 어떤 지역구의 특화된 민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뭐 서일산, 동일산 무슨 덕양 따로 싸울 틈이 없어요. 덕양과 일산도 마찬가지인데 뭐 나는 이거 뭐 너는 저거 해서 멱살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탄생하고 나서 이 통일 쪽으로 저희가 이런 힘이 약해지면서 통일 도시에서 위상을 잃어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여하튼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기에 문제들은 일산과 덕양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남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양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서 돌아올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잘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향이 파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고향 파주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놓고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논의를 해야지 이 범위를 덕양구로 좁히는 순간요. 아, 저는 제가 덕양에서 출마할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고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가져왔어야 할 국책 사업들과 큰 규모의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 이거는 덕양, 일산, 그리고 고향, 파주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저희 일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열개혁 실패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그런 질문이죠. 질문이 마지막으로 짠질 나.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바랬던 수준만큼의 개혁은 한 겁니다. 검찰개혁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합의하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고요.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의견이 더 많았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즉 이번 정부가 지나가고 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한 발 디뎠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피의자 신분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피신 조서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경찰에서 진술하면요. 법원 가서 증거로 서면 증거로 썼어요. 이제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됐습니다. 그거 누가 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조금씩 진전을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수사권도 못 뺏었는데 뭐 한 게 있어? 라고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지금 검찰 카르텔이 문제인가요? 사실 법조 카르텔이 문제예요. 권영준 대법관 보세요.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18억 원 여기저기다 로펌에다가 품팔려고 다닙니다. 예. 태연하게 해요. 민법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법 여기저기 냈을 텐데 그 사람이 설마 지 변호인한테 유리하게 했겠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합문적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적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지만 법조 카르텔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하나 죽일 놈이야. 그럼 저 검사 2,000명을 정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독재 정권이 나타나고 저 사람 다 깜빡이 보내면 갑자기 검찰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어쨌든 법 공부를 하려면 똑똑한 사람이 가잖아요. 로스쿨도 와야 되고 뭐 사법시험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제대로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뽑아놓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난 커서 꼭 검사가 돼서 양주 먹고 피의자를 조심해야 돼.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장님과 그렇게 되는 거잖아. 왜? 견제를 안 받으니까. 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해서 야 너 꼭 기소하지 마. 그건 기소해도 돼. 니네도 열심히 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정치적이야. 하지 마. 이런 권한을 시민에게 주면 됩니다. 좀 더 나가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검사장을 뽑는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부터 뺏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돼요. 재판을 판결하는 유무죄를 판결하는 힘을 배심원들에게 주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요.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검찰을 뭐 디테일하고 얘를 손가락은 뭐 이렇게 못쓰게 하고 두 번째 손가락까지 쓰는 건 합법이고 세 번째부터 불법이야. 아무리 만들어봐야 저 놈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고 우리 여기부터 이론을 세기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쓴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논의를 돌려야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2,300명의 검사 전체를 저 다 나쁜 놈들 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해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쨌거나 자긍심을 갖고 이 사회의 사회학을 일소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침을 뱉어보세요. 그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어떻게 바꿔갈지를 상의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들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꿔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2024년에 차분하게 총선을 이기고 2027년에 정권을 재탈환해와서 우리 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검사들과 함께 검찰과 함께 또 법조계 전체를 어떻게 바꿀지라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 저는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의 용기와 희망을 주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패한 게 아니고 한 발짝 나아갔다. 이제 다음에 총선 승리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로 나아가자 이렇게